먼저 오늘 수상하시는 기관 그리고 수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30년가량은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그런 문명 속에 살았습니다. 그런가 하면은 소위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 또 제4의 물결은 서로 다름이 만나서 융복합 창조가 되고 거대한 시너지를 만드는 그런 신문명으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만은 성과를 내는 와중에 많은 또 부작용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 부작용은 서로 다른 것이 만나서 잘 될 때는 좋은데 잘 되지 않을 때는 갈등과 충돌과 마찰과 그리고 다양한 모순을 만들어내고 급기야는 거대한 리스크도 만들어냅니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브렉시트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만나고 연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잘 안 되니까 신고립주의라는 것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셨을 겁니다. 또 어제 외신을 보니까 딕셔너리.com에서 올해의 단어는 제노포비아다. 이 제노포비아 뭐 인종혐오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속에 들어있는 뜻은 낯선 사람,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. 그 얘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낯선 것을 계속 만나고 만날 수밖에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할 때다. 그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소통과 공감 그리고 신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서로 힘을 합치는 협업 이게 이루어진다면 상생도 가능하고 또 새로운 성과도 가능한데 이 소통이라는 첫 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. 소통 없이는 공감이 없고 소통 없이는 신뢰도 어렵고 또 소통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협업도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시대적 사명감과 또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심사는 심사위원님들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만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라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. 특히 뉴미디어 분야를 포함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이런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또 이 세계적인 상생과 그리고 더 큰 창조, 융합창조를 해가는데 주역으로 당당하게 그 역할을 다하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심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심사위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신 기관, 단체 그리고 수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